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예, 너무 피곤해요. 어제도 6시까지 정리하고 몸살기가 있어서 못 일어나가지고 한참 좀 누워요. 조금 더 누워있다가 이제 살 켰는데 약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 성격이 한번 손대면 또 마음이 조금 내킬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빨리 하고 자고 싶은데 또 손대니까 또 계속 하게 돼. 근데 혼자 디비어 자고 있어요. 깼어? 아까 깨서 한참 놀다가 또 누워있어요. 아, 커튼도 안 열어놨네. 혼자 보내요. 애기 여기 있어요. 아, 너 지금 물 두 번째 한다. 시간 오래 걸린 거야? 12V를 여기다 뽑아야 돼. 지금 20 이거 넣거든요. 한번 70m인데 두 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통 두 개를 넣었어. 이거 40m 넣은 거죠. 40리터 넣었다고? 이제 아 70을 다 썼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걸 넣은 다음에 여기에 술을 넣고. 우리 진짜 물 많이 씁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돼요. 샤워도 안 했는데. 물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70리터 장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쿠아를 40리터가 도착을 하면 지금 저걸로 안 넣고 아쿠아로 넣으면 되는데 아쿠아를 40리터가 도착하면 이것도 쓰고 물 떨어지면 아쿠아를 쪽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밥을 합시다. 밥. 잘 산 것 같아 여러분들. 돈 받아야 돼. 이거는 스노우피크에서 만든 것 중에 그래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제가 저는 뭐 쓰고 욕심이 많아서 써봤는데 요거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이게 화력도 괜찮았어. 화력도. 걔 스티커를 내가 보니까 이게 이거 이제 전용 가방도 팔아요. 근데 이렇게. 자 어때요? 그쵸 여러분들? 아이고. 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뭐 고양이 좀 뭐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아우 고양이 털 낳고 싫어 나는 낳고 싫어 그러셨거든. 질색을 하셨어 진짜. 근데 우리 어머니 보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얘가 이렇게 노는 걸 보더니 마음이 바뀌었고 얼마나 고양이가 이쁘면 나가지 못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멸치 볶음하고 이거 섭박지하고 파김치랑 언니네 김치 이건 다 세 개 다 언니네 거고요. 봉이 언니가 챙겨준 거고 하토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뭐야 멸치 양념한 거라 그랬나? 아니 새우 양념한 거라 그랬나? 젓갈 같은 거고 또 언니네 이거 깻잎 맛있어요. 그리고 그 연근 원래 연근 나 안 먹는데 언니네 연근은 먹어. 요즘 연근이 맛있더라고. 이렇게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제 하토님 이것도 못 먹었거든. 그래서 오늘 먹는다고 남들놀에서 냅두고 오늘 먹는 건데 오늘도 또 못 먹네. 고사 지내 비 오는데 고사 지내야지 뭐. 비 오는데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합시다.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안쪽은. 자 여러분 봅시다. 자. 그런데 카레메다 위치는 이쪽이고 이쪽에서 바닷가 보이게 이렇게 딱 찍으면 좋은데 역광이라 항상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비추게 찍거든요. 자 여러분들 소파 있고요. 우리 또 자고 있죠. 악갱이 풍자 역시 풍자는 장꾸러기. 이렇게 이쪽 라인을 볼까요? 이쪽 라인은 뭘 넣냐면 이쪽 라인도 잘 안 쓰는 것들 뭐 삼포 린스 이런 거 더 넉넉하게 갖고 온 거 와사비 뭐 행주 이런 거 여기다 넣고요. 이쪽 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양념통. 이쪽은 간장이랑 이제 이제 약간 물 종류의 양념통.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는 우리 악갱이 풍자 안쪽에 풍자 간식이랑 장난감 있고 이제 식빵이랑 이런 거는 어제 정리해서 급하게 넣은 거고요. 이제 바로 거실 옆에 주방. 전자레인지 있고 전자레인지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전자레인지도 나중에 사용해 봐야죠. 깔끔하죠. 그리고 저 이제 핵그릇, 반찬그릇, 밥그릇, 그리고 접시, 그리고 유리접시랑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이 정도면 저희 둘이나 손님이 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접시들 샀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제 여름 되니까 냉면이나 뭐 막국수 이런 거 먹을 수 있대. 그 큰 접시들. 그리고 뭐 앞접시하고 일회용품인데 이런 거는 이제 반찬 같은 거 넣을 때. 그리고 이쪽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가스레인지는 이게 인덕션이라고 그랬지. 자, 이 모양대로 켤 수 있으냐? 이게 이거 이제 전기로 하는 거고요. 전기. 요거 켤 때는 요 모양 있죠. 그리고 돈이 좋다고.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 이렇게. 우리 거 장비 사용한다고. 네, 오븐. 여기는 오븐기. 고기 굽는 거. 그쪽은 빵 만들어. 빵 만드는데 삼겹살 판이랑 차 종류 저희가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일반적인 양념통. 양념통도 이쁘죠.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제 컵 종류. 컵이 훨씬 더 가벼워요. 이거 무겁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또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라고. 이거 맥주컵, 물컵이랑 소주잔이랑 커피잔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라인은 여러분들 이쪽 이제 큰 것들. 냄비 같은 거 되게 큰 것들 있죠. 큰 것들. 프라이팬, 뭐 뚝갱, 무침용 이런 거. 그 해접시도 큰 거, 넙대대한 거. 어디 와요? 이런 것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제 수저통. 자, 수저통하고 젓가락. 또 이쪽 라인은 이제 우리가 잘 쓰는 것들. 저희 쓰는 젓가락하고 숟가락. 이렇게. 나무 젓가락 저희가 좋아해서 나무 젓가락하고 나무 스푼. 그리고 가위랑 뭐 포크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이쪽 라인을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방 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쪽은 봅시다. 냉장고는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이렇게 길게. 여기 야채통이고요. 야채통. 야채통이고 이제 냉동실이 작기 때문에 냉동실이 칸막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들어가. 나머지는 이제 반찬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반찬. 이쪽이 원래 밥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접어서. 밥상이 여기 들어가는 공간인데 우리가 계속 이걸 쓰고 있잖아. 근데 접어서 넣을 일이 없어.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상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상이. 자, 그 다음에는 화장실 쪽. 빠밤. 자, 화장실 쪽은 여기가 여러분 변기.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원래는 세수하고 씻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근데 보니까 안방이 화장대가 작고 TV가 가려져서 화장품이나 뭐 빗이나 뭐 쓸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열면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떨어지면 쓸 것들 미리미리 사놓은 것들. 그리고 이쪽 옷장은 아직 분리가 덜 됐는데 옷장은 이거 안 입는 것들은 이거는 겨울옷이라 하드탑으로 갈 거고요. 타월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사후 공간. 이런 것도 이제 달아놨어요. 샴푸랑 거품 나는 거, 이거 위생용품 이런 거 비누 달아놓고. 여기 샤워를 했는데 샤워.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안방 공개. 자, 들어가겠습니다. 봐봐. 얘는 핫돼지가 있네. 봐봐. 띠리리띠 띠리리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웬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네요. TV는 여기 달려있고요.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창문은 뭐 이거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맥스팬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잘 안 쓰는 것들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좀 공간이 좀. 이게 화장대용인데요.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화장대가 TV가 옆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화장품을 여기다가 한 거예요. 핫도님 잘 쓰는 것들 여기 있고. 그리고 옷은 따로 옷걸이는 지금 여기 후크 두 개 걸어놨는데 뭐 옷을 걸든지 모자를 걸든지 이렇게 꽂아놨는데 옷은 많으니까 벗어놓으면 여기다가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끔. 뭐 서랍장에는 뭐 잡다한 것들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넣었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좀 너지점한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짜잔.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애기 여기 있습니다. 애기, 저희 애기.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여기서라도 해야지.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그럴 것 같아서. 고기 떡 돼지머리. 돼지머리 올리겠습니다. 돼지머리까지. 돼지머리 구하기 힘들었어요. 돼지머리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 돼지머리 자,
정말 구하기는 힘들었어요. 잘생긴 돼지, 이렇게 잘생긴 돼지머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돼지가 겁나 비싸더라고요. 이거 진짜 부탁해 해서 돼지머리 구한 거예요. 어우, 돼지 오빠 무겁다. 어우, 돼지머리. 뭔 개! 여보, 자 따라줘. 정성스럽게. 자 따라라. 여러분 고사 지냅시다. 정성스럽게 따라라. 자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달겠습니다. 민트 해야지. 자 아이고 잠깐. 아이고 자 시작. 자 아이고 천지 심형님 앞으로 방송도 잘 되고 카라반 안전하게 태풍에도 무사하게 물고기는 던질 때마다 대어가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앞으로도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탈 없이 대물만 팍팍 나오게끔. 아무 탈 없이 우리 또 분자랑 자, 아이고,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지신명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렇죠.